저에게는 참 좋은 신앙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 신일교회 협동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협동교인으로서 임명은 안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 설교를 듣고 가끔 자기의 작은 소회를 보내오곤 합니다. 금주에 그 친구가 이 목사 이번 크리스마스에 퀴즈를 하면 하나 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 퀴즈가 뭐냐, 신일교회 담임 목사님의 생일이 언제냐. 여러분 왜 웃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제 밤에 그 마구간의 밤에서 퀴즈를 냈어요.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애들이 똑똑하더라고요. 애들이 똑똑해요. 근데 여러분 신일교회 담임 목사님의 생일이 언제예요 근데? 네. 12월 25일이 제 생일이 아닙니다. 제 생일을 말하면 또 개인정보법이 위법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고, 이 친구가 아마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건강한 그리스 몸 세우기라는 그 설교를 듣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신일교회 진짜 담임 목사님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설교에 착안을 해가지고 아마 퀴즈를 한번 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담임 목사님의 생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는데 즐거우세요? 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어렸을 때만큼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즐겁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게 또 사회적인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다음 세대들 잘 들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살았던 시대가 없어요. 전쟁이 없죠. 네. 또 물질적으로 풍요하죠. 뭐 한류로 인해서 가는 곳곳마다 대한민국 한국인이라면은 대접을 받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잘 살고 풍요롭고 인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최하위권입니다. 참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나름대로 몇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봅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너무 물질 위주로 우리가 살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경쟁이 많아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경쟁하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너무 그 겉을 중요시하고요. 그 외모 지상주의. 그 외모 지상주의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또 비교를 우리는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비교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냥 행복하거든요. 근데 남하고 만나면 비교하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우리 신일교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더 목회 잘하고 유명한 그런 친구 목사들 만나면 별로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다 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 화, 이것이 슬픔이 돼가지고 이게 막 터져야 되는데 터지질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냥 나를 좀 차라리 때려주면 울기라도 하겠는데 울지도 못하고,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의 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의 가장 현저한 결과가 뭐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냥 뭐 교통사고 당했다고 하고 갑자기 뭐 죽었다고 얘기하지 뭐 자살했다고 누가 얘기하나요? 그러나 여러분 자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민이고 선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방 나라한테 망한 거예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고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제사도 못 드리고 절기도 못 지키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겼겠어요? 슬픔이 생겼죠. 화가 생겼어요.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40장, 이사야 40장부터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나오죠.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참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고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이나 나와요. 히브리어에서 두 번은 강조예요. 반복은 강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성경에 위로라는 단어가 총 192회가 사용됐어요. 192회 중에.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뺄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아래로 위로, 그리고 위로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위로 빼고 그런 거 빼면은 진짜 위로가 나오는데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품성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위로예요, 위로. 여러분, 구약은 그렇다 치고 신약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말하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모든 위로라는 것은 위로가 뭐 일부분이 있고 모든이 뭐가 있겠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각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각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라는 말이죠. 1장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계속 위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3절에서 7절까지 위로가 10번 나와요. 10번. 사도 바울도 위로받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 신이라는 절대적인 신이라는 존재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라는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로는 아버지가 잘합니까? 엄마가 잘합니까? 엄마가 잘해요. 이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교육법을 보면 혼은 누가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고 위로는 누가 해요? 엄마가 하고. 여러분의 집도 그렇습니까? 우리 집도 그래요. 우리 집도 혼은 내가 내고 위로는 제 아내가 하고. 제 아내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예.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어머니 아빠의 문제가 아니고 신이라는 그런 존재에서 위로라는 것은 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고대 그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로하는 건 신이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신들은 다 위로를 받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신자들이 신을 위로하지 신이 위로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건, 여러분, 이건 놀라운 발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와의 대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갈멜살 대결이 나오는데 불을 내리게 하잖아요. 그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진짜 신이냐 하는데 제일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불 내리게 하는데 정오 때까지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열왕기상 18장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기 신이 바알이 응답을 안 하니까 칼과 창으로 막 서로 찌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뭐를 따라, 다시 한번 보여줘요. 그들의 뭐를 따라? 규례를 따라. 이 규례가 그들의 제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제사의식에 따라서, 이번만이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래왔어요. 왜? 그래야지 바알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를 내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위로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거꾸로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해드리는 게 아니고 누가 우리를 위로해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이 그 죄 많고 고집불통이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분은 위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로를 하세요. 어떻게 위로를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아, 이제는 죄악이 끝났대요. 죄악이 끝나고 벌을 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3절은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600년 후에 되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6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의 순환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그 말씀을 누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6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인용을 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인용을 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여기 잘 보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메시아를 예비하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여기 다음 세대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스토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어제도 마구간의 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막
그 얘기하고 또 뭐 드라마하고 막 이러니까 베들레헴의 마구간 그게 그냥 무슨 옛날 동화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팩트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요, 사실.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세례 요한이 6개월 후에 오실, 정확하게 6개월이에요. 6개월 후에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너희가 그 얘기를 예비하라.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냐, 그게 이제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되며.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평탄이에요, 평탄.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자기들이 제일 높은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최고의 성민이잖아요. 자기들이 갑이죠, 갑.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는 자기들을 그냥 멸망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골짜기로 내려간 거죠. 바벨론이 저 위로 간 거예요. 완전히 주객전도예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오히려 골짜기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산이 낮아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복역의 시대가 끝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탄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것을 예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높고 낮은 거 없거든요, 사실. 예수님 앞에서는 천하고 귀한 게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잘생기고 못생긴 거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저 뭐 서울대학교하고 저 지방대하고 그런 거 없어요. 평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평탄함의 역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위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위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위로해야 돼. 나는 너보다 좀 나아. 아유, 너는 내 아래야. 아주 못된 품성이에요, 이게. 구분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왜 행복하지 않냐면 자꾸 비교하고 우월의식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패배감을 느끼고 이러니까 문제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저는 위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도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말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을 위로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교회 왔잖아요. 근데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도 나를 위로해줄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를 주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많고 슬픔이 많고 분이 많은 거예요. 저는 이런 시대일수록 좀 세대끼리 서로 좀 위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서로 좀 위로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간사님 띄워주세요. 영어로 해서 좀 latte is horse, 이 말 아세요? 네. 직역하면 뭐죠? 라떼는 말이다.
그게 뭐예요? 나 때는 말이야, 그 말이에요. 나 때는 말이야. 그래도 웃지 못하는 분 나중에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Latte is horse.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나도 꼰대예요, 보니까.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는 자꾸 옛날 얘기한다고 그래요. 아빠가 어렸을 때 말이야. 마리아가 말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성세대를 좀 위로해 주세요. 고생한 분들이에요. 진짜입니다. 고생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없으면 오늘 이 시대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죽하면 최근에 내가 기사에서 보니까 영국 BBC 방송에서 꼰대를 공식 오늘의 단어로 선정을 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꼰대들은 죄송합니다. 참 우리 꼰대들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기성세대들은 다음 세대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돼요. 그 내가 기생사대인지 아닌지 어떻게 몇 가지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하라면 할 것이지 잔말이 많아. 이런 거 말이 많이야 말하는 사람들. 요즘 젊은 애들은 말이야. 특별히 야 너 몇 살이야 이런 사람들. 다짜고짜 그냥 음식점 같은 데서 여러분 음식점에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거더라고요. 자기들도 해봤거든요. 근데 돈 좀 준다고 해서 그런 기성세대들이 있어요. 서로 위로해 줘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가정의 책임의 70%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곤욕을 치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 그래도 남편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로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분들 없어 보세요. 진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그 왼수가 있으니까 다행이지.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위로해 줘야 돼요. 나는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스스로를 위로하세요. 아, 너 참 올 한 해 수고했어. 너 힘든 가운데서도 고생 많았어. 나는 주님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구리 목사 너 참 잘했어. 수고했어. 물론 제가 못한 거 많죠. 그러나 늘 말씀드리죠. 우리 주님은 내가 못한 거는 기억 안 하세요. 잘한 것만 기억하세요. 그거 가지고 칭찬하세요. 우리가 금알고바 환한 밤중에 그 찬송 부르는데 2절에 보니까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그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는 슬픔이 많아요. 이 세상에는 아픔이 많아요. 실패가 많아요. 우리 주님이 왜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좀 이상하게 위로를 해주세요. 그 위로가 뭐냐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의 기운이 분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시로코라는 건데 한 번 불기만 모든 풀들이 다 시들 죽어버린대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생생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넘어지는 게 우리 인간이더라고요.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늦어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네가 그런 존재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허락이 오라는 허락이 떨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기골이 장대해도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 이제 끝이다 그럼 끝이에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도 나중에 이걸 알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이또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복음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돈으로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큰 집으로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승진으로 위로해. 물론 그런 것도 위로가 되죠.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면 위로를 받지 못해요. 오늘 말씀으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세상의 어떤 다른 것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으로 위로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들에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게 바로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지키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진하게 배어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10절 11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냐면 그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지만 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드리지 못하지만 15절 같은 보면은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국 미국 엄청난 것 같잖아요. 엄청난 나라예요 진짜.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통 여러분 이 잔이 아니에요. 엄청난 통에 한 방울 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 근데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이 11절이에요. 난 11절에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려다.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먹이시며 안으시며 인도하시며 먹이시며 안으시며 인도하시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위로를 어떻게 하시냐? 먹이세요, 먹이세요. 네. 안으세요, 안으세요.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이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냄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먹이세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